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12호 이소연입니다. 오늘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15번째 영입 인사를 발표합니다. 주인공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스포츠 스타이자 여성 체육 지도자입니다. 이분 입당을 환영하기 위해 이해찬 당대표님, 남인순 최고위원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한정혜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15번째 영입 인사 영상을 통해 공개합니다. 저는 핸드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무경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가 표현할 때 오뚜기란 표현을 합니다. 오뚜기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혼자 이룰 수 없는 거를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동료들에게,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시대적 변화에 잘 적응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게 제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 스포츠인 이모경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냥 아줌마, 그냥 여성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약자에게 손을 좀 내밀어주고 또 새로운 그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좀 가져주고 행복한 세상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 항상 약자들 편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도 제 힘이 필요하다는 긍정 에너지를 주고 싶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흘려온 집념의 땀방울로 국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정치. 네, 더불어민주당이 15번째로 모시는 분은 바로 한국 여자 핸드볼의 전설 이무경 전 감독입니다.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 한국 여자 농구연맹 박찬숙 본부장님, 경희대학교 스포츠 지도학과 여홍철 교수님, 같은 우생순 멤버이기도 한 인천시 체육회 오영란 선수께서 함께 와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경 전 감독은 한국 구기 종목 역사상 최초의 여성 감독으로 스포츠계 유리 전장을 깬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국가대표에서 이제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굳은 결의 말씀을 직접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정치 최고의 순간을 만들고 싶은 이무경입니다. 38년을 최균으로 살아왔습니다. 선수 시절 한 개의 올림픽 금메달, 두 개의 은메달, 아시아 최초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을 따냈습니다. 한국 최초 구기 종목 여성 감독으로 서울시청팀에 부임해 한국 핸드볼 리그와 전국체전 우승, 동아시아 대회 우승까지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있든 그 팀을 최고로 만들었고 최초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최초와 최고를 넘나들게 만든 38년 핸드볼 인생의 원동력, 바로 함께입니다. 핸드볼은 단체 구기 종목입니다. 동료를 배려하고 함께 뛰는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뛰고 한 골이라도 더 넣어 승리를 하면 팀과 동료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필요한 동료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순간순간 눈물이 나도록 행복했습니다. 함께한 노력으로 팀이 승리를 따내고 함께한 땀방울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많은 국민을 기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딸 또래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그리 현실이 녹록지 못하는지, 취업하고 결혼하고 직장만 하는데 어려움 겪는 후배들을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선수 시절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훈련장에 아이를 데리고 다녔던 워킹맘으로서 아이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 고충도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희망의 꼴로 행복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는 대나무가 숱한 부상과 여러 고비를 겪어왔지만 열심히 살아온 제 모습과 같아서입니다. 대나무는 필요한 양만큼 영양분을 먹고 나면 땅 속에 박힌 뿌리로 다시 자신의 영양분을 땅으로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제 목에 건 금메달과 은메달은 국민이 걸어주신 사랑의 메달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지옥훈련도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없었다면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국민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핸드볼 선수는 믿음을 던지고 믿음을 받습니다. 동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공을 던질 수도 없습니다. 저는 국민께 감히 제 믿음을 던집니다. 저는 국민이 던져주시는 믿음을 받아 정치에 실현하겠습니다. 코트에서 쓰러진 동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줬듯 이제 고단한 국민들 손을 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핸드볼 선수로는 최고였지만 정치는 이제 신인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길에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냈듯 정치에서도 국민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가대표에서 이제 국민의 마음을 대신하는 국민대표가 되고자 하는 이모갱의 첫 출발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코트에서 쓰러진 동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줬듯 이제 고단한 국민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싶다는 이모경 전 감독의 든든하면서도 따뜻한 다짐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당을 대표해서 이해찬 당대표께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은 핸드볼의 영웅이며
스포츠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상의 최고의 순간 이모경님을 모셨습니다. 회견문에서 본인을 최고로 만든 원동력이 함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과 원동력 역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모경님과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같은 길을 걸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이 이모경님을 삼고 초대한 것은 한국의 스타 정치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스타 플레이로서도 명성도 명성이지만 저희가 더 주목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발휘해오신 능력입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번 팀을 맡으시면 반드시 우승 글랜드슬램을 달성하신 분입니다. 혼자 앞서 나가는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동료를 배려하고 함께 뛰는 팀워크를 만드시는데 이모경님은 큰 역량을 발휘해 오셨습니다. 정치 역시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료와 당원 그리고 국민들과 더불어 일해야만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모경님이 한국 정치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내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이모경님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시대, 우리나라 최고의 시대를 함께 걸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모경 전 감독께서 입당 원서에 서명하고 이를 당대표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인순 최고위원께서 환영의 의미를 담아 이모경 전 감독께 우리 당의 당원 당규 책자를 증정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이모경 전 감독이 우리 당 식구가 되었음을 뜻하는 의미로 당 배지를 달아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정희 의원께서 국민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치를 함께하자는 의미로 이모경 전 감독께 목도리를 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찬숙 본부장님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체육계 스타들을 대신해서 응원해 주러 오신 박찬숙 본부장님이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은 그 정말 한국 스포츠에 큰 업적을 남긴 정말 우리 이모경
후배님입니다. 근데 그런 만큼 이런 또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충분히 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후배님을 믿고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대표님과 참석자분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시고 곧바로 기자분들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을 비롯해 참석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곧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손 들어주신 신영철 기자님. 예, 서울신문 신영철입니다. 그 과거보다는 좀 줄긴 했는데 여전히 체육계에서 훈련 중에 폭행이나 성폭력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근본적인 대책은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가 있지 않아서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법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또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선수들의 지도자와 선수들의 훈련 방식에 대한 투명한 보장이 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최영찬 기자님. 네, 저 세계일보 최영찬이라고 합니다. 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스포츠 스타는 정치를 이제 입문하는 순간 한 진영을 택할 수밖에 없어서 나머지 진영 지지자들의 완전 그 뭐랄까요 이 반발을 일으키고 좀 반대를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좀 이에 대한 우려는 없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는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고충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인 하면 정치하고 관련이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스포츠 기관에서 보이지 않게 심도 있는 활동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대한체육회 이사를 비롯해서 여성스포츠의 부회장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협회 사무총장 행정을 맡으면서 제 나름으로 소신을 다해서 저는 행정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살아온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 삶 속에서 제가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제 힘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그 힘을 나눠주고 싶어서 정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고향인 정읍에서 혹시 출마를 하게 되실 건지, 또 유성엽 지금 현직 의원이 있는데 뭐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문체부 차관설도 체육계에서는 파다 했던 걸로 아는데 민주당 영입을 위해서 거절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또 기자님이신데, 정읍은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유성엽 국회의원님도 제가 좋아하는 친오빠 같은 분이십니다. 제 고향이고 또 제가 존경하는 또 오빠이기 때문에 아직 정읍은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차관 자리는 우리 최윤희 선배님이 차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배님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제가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선배님들에게 먼저 양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더 없으면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예, 윤명진 기자님. 문화일보 윤명진입니다. 기자회견문에서도 이제 뭐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 약자들 편에 서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치를 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꼭 민주당이어야 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저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거짓없이 말씀을 드린다라면, 문재인 대통령을, 사람 냄새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필요한 정책들에 이 스포츠계에서 제 힘이 필요하다라면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에서 정치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리더를 오랜 시간 동안 해봤지만 아무리 열심히 한 리더한테도 절대적으로 100%의 만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생하는 그 리더들의 100% 만족은 없지만 노력하는 부분만 우리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 조금 잘 말씀해 주신다라면 우리 청년들이 더 힘을 얻어서 함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예. 이어서 꼭 해야 될까요? 예, 조은지 기자님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스포츠 스타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냥 뭐 원포인트로 한두 번 하고 이렇게 떠나가셨잖아요. 그들과 차별화된 본인의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인 하면 편견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스포츠인에 대한 편견을 좀 깨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고, 스포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힘들어하는 국민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직업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경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온 만큼 힘들어하는 국민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작은 마음 하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질의응답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성환 비서실장님의 나머지 질문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